아무것도 소통 안 하면서 길거리 앉은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단상이 올라가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고 저떻고. 그러니까 윤석열 팔인 거예요. 윤석열 팔이 안 할 수가 없죠. 돈통 계속 돌려야 되잖아. 거기는 돈통 돌려도 저는 한 번도 돈통 안 돌렸어요. 백신 집회 때 돈통 돌린 거 봤어요? 한 번도 없었어요. 자기가 돌리니까 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.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다. 돈에 있어서 타락하고 신앙에 있어서 타락한 진리의 문제라서 진솔하게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 지금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자기들이 뭐 힘이 많아요. 내가 보기는 허경영이 집단 10분의 1도 안 돼. 저 이만희 집단 10분의 1도 안 돼요. 몇 명 모이니까 뭐 좀 있어 보이나?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하여튼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아서 소리가 길어졌지만 그런 일 하지 말기 바랍니다. 추종자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10원짜리 욕하면 그러지 말라 그러고 남의 교회 찾아가가지고 양아치 짓 하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.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뭐 이동욱이가 사기꾼이네 뭐래 사기치는 거 봤어요? 참 웃겨가지고 예 마치겠습니다.